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에서 우리가 보안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한 그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 URL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그러한 디펜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같이 보기 위해서 이제 한글로 좀 번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0년도 공격 인프라 보고서 방어자의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이게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는, 그러한 위협들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아가지고 추적을 해본 것이죠. 추적을 해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원격 SS 트로이 목마 RAT 배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80개의 제품군,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현재 통계를 낸 것은 뭐냐면은 이 악성 코드가 사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어떤 제품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특징들을 이렇게 골라내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디젠 서버의 55% 정도의 오픈소스에서는 뭐 전혀 참조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도구들 아니면은 정말로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오픈소스 도구에서 이런 공격 코드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또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난독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난독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킹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안 솔루션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여러 상용 어플리케이션 제품군, 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악성 코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독화 같은 경우나 이제 패킹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한 실무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말하는 그런 C2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컨트롤, 그다음에 뭐 C2, 뭐 CNC,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C2 서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C2 서버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 그러니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래 위협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군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냐? 이 중에서 이제 오픈소스하고 사용 도구가 이제 지배적이다라고 써 있는데 커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 오픈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벌트 스트라이크는 완전히 오픈 도구는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사용 도구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용 도구 제품군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오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능들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벌트 스트라이크하고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요두 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데 위쪽이죠 지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율적으로 보시면은 요두 개가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커벌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이렇게 교육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할 때 이제 이러한 도구들을 좀 얻어가지고 몇번 사용을 하곤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그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를 써봤으면은 이 커벌트 스트라이크가 거의 유사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벌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팀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그냥 모이에커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시스템 내부에 있는 시스템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진 뭐 어떤 특수한 팀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모이에킹 지금도 이제 모이에커 팀들도 그런 시나리오 기반의 모이에킹들을 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실서비스 대상으로 공격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사용자들 대상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얼마만큼 제어를 할수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웹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취약점들, 코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도 여러분들이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학습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도 커뮤니티 버전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용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프로를 구입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공격 코드나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원데이 취약점, 그 다음에, 제로데이하고 원데이 사이에 그런 취약점 코드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것이 고객사들 대상으로 빠르게 점검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나 추가적인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도구들이 꼭 우리가 취약점 진단, 이게 방어자 입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격자들도, 이게 범죄자들도 그대로 요거는 라이센스는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실제 이제 공격 코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보고서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탑 10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주의 있게 좀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제가 모이해킹 장기 과정을 할때 이런 도구들 몇 개들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랑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도구들만 사용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도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성 코드 패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한 그런 인프라에다가 공격을 했을 때 각각 영역별로 어떤 흔적들이 남는가, 어떤 로그들이 있고, 그런 로그들을 통합 로그를 한번 해보니까, 아, 이런 악성 코드, 이런 도구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들이, 우리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할 수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을 하세요. 테스트 환경에서 많이 풍부하게 사용을 하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셨을 때이 도구들을 실제 실무회사가 적용을 할수 있을지, 그 다음에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 모이해킹 프로젝트가 왔을 때 이런 도구들의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일 때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오셔가지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이런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어차피 개인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일 때 많이 구해서 예, 보시라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은 호스트, 이게 도메인 정보들이죠.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호스팅 업체들을 어디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나오는데, 아마존이 예, 제일 많이 있죠. 아마존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이제 뿌릴 때 공격자 입장에서도 아마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상 사용할 수 있는 호스팅 업체들을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호스팅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 같은 걸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 플랫폼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건 아마존이 거의 독보적이죠. 아직까지는 비율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깃허브 같은 경우나 패스트빈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을 또 이게 공개되어 있는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들을 예, 뿌리는 그런 역할로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들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 대응을 할 때도 이런 것들, 보고서들 참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이제 뭐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호스팅에서 어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중국이나 그런데 중국하고 US 쪽이 많죠. 워낙 뭐 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그 인구에 비해서 또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 배포하는 비율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들 한번 제가 좀 용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일부는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요 보고서를 보시면서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